안녕하세요. 35번을 가는데 이제 부교재 내신 부교재 자료를 모은다 하는 거. 35번 이제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그랬는데 그 내용이 변인 가치가 그다지 높다 생각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빈칸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The conference would like to enhance employee contentment on the job for several reasons. 그럼 여기서 같은 제목도 일단 여기서 그냥 정해져 버리죠. 제목이. 제목에서 나오는데 회사들은 뭐 하기로 원하냐면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뭐 때문에냐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reasons for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직원들의 그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이유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이유들. 그냥 바로 내려갑니다. Satisfaction increase productivity. 그게 이유가 나온 거예요. 직원 만족도가 증가시킵니다. 생산성을 증가시켜요. 왜냐하면 happy employees work hard. 행복한 이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여기서 뭐 당연히 뭐 증가시킨다. 뭐 이런 건 뻔하잖아요. 이거 뭐 단어로 내겠어요. 증가시킵니다. 생산성을. 행복한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니까 생산성이 증가되겠지 뭐. 그죠? 근데 그것이 허락해 줍니다. 여기서 같은 이제 분사구문이 되는 거고요. Allowing them to produce more at a low cost. 당연히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낮은 가격에서 보다 많이 생산하는 거고 이건 뻔히 아는 거고. 게다가 뭐고? In many service organizations, 많은 서비스 업체로 보면 됩니다. Organization은 기관도 되지만 회사들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서비스 회사들에서는 client satisfaction, 고객 만족도는 종종 depends directly on the attitude of employee, 직원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존한다, 직접적으로. depends on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달려있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other companies face 여기서 who는 이 직원들에게 합니다. 이 직원들이 회사의 얼굴이잖아요. 고객을 상대하는 걸 보면 돼요. 고객에 대한 회사의 얼굴이다 하는 거죠. 내 롯데마트를 갔어. 롯데마트의 그 점원이 아주 불친절하더라. 그러면은 롯데마트 그죠?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 하는 거죠. 앞으로 안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내용 특별한 게 없어요. Because people's purchasing patterns are affected by 사람들의 이 구매 이 패턴이라는 것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how they feel 그들의 기분이죠 기분에 의해서 during the buying experience 그 사는 경험 동안에 그런데 롯데마트에서 가가지고 그 점원 때문에 내가 아주 기분 조졌다 얘기죠 이것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구매 패턴이라는 것이 happy employees matter 그래서 이제 기분 좋은, 그러니까 밝은 표정을 한 직원이 여기서는 매력, 중요하다 하는 거죠. When workers are dissatisfied. 노동자가, 이제 거기서 일한 롯데마트의 점원이 기분이 안 좋으면은, Dear on happiness make the customer's experience worse. 그들의 기분 언짢음이 결국 고객인 나의 경험을 아주 더럽게 만들죠. 기분 상하게 만들죠. As a result, 그래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뭐가 있었더라? 좋거나 그걸 떠나서 이 부분에서 뭐 오버하고 여기에는 as a result하고 뭐 이거 가지고는 저거를 연결어를 넣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죠? 연결어 정도. 근데 이거는 연결어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그 결과 custom buy less. 그래서 당연히 고객이 덜 사게 되죠. And company performance suffer.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판매 능력으로 보면 돼요. 수익 능력이라는 것은 결실로 보면 되는데 그게 결국 고통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인지 그 떨어진다고 보면 되죠. 이나도 옷을 달리 말하자면 When a product costs more 이 상품이 값이 더 나가면 이렇게 되죠. But it worth it. 값은 비싼데 그 가치는 또 있다면 Its value becomes acceptable. 그 가치는 용인되어지만 하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고객에게. 여기서 같은 경우 상품 고객에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그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일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아니라 상품 자체의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아까 여기 주로 가놨지만 이거 자체는 이거 자체가 이게 빈칸입니다. 빈칸이에요. 뒤로 갑니다. Clearly 분명히 it is important for the company to know. 그게 중요합니다. 회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what makes their employees satisfied with their job. 무엇이 여기서 이제 문법이 되는 맛이 된다는 건 알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이 가능하죠. What makes their employee satisfied with their job 해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는
그들의 일에 대해서 고객이 뭘 만족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놈도 빈칸, 이놈도 빈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말고는 없고요. 그리고 어휘로 간다 해봤자 이 어휘들이 너무 쉽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어휘로 내는 거는 가능한데 어휘로 내는 것이 가능한데 어휘는 쉽고 빈칸 쪽이 가장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는 뭐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낫고 더 뭐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문법일 때는 여기서 allowing 있어서 여기서 what이 나오는 이 정도인데 문법 문제로 낼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해도 이제 내는 학교가 있다 그런다면 그 학교의 문법 수준이 이제 뭐 어떻다 뭐 이 정도를 반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뒤로 갑니다.